예. 아 지금 생방송 중이죠? 네. 아 예. 바로 이제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GB를 진행하게 된 번역가 박산호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분은 뭐 모두 아시는 방금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신 오인천 감독입니다. 모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인천입니다. 오늘도 인사드리네요. 네. 모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제 이 집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먼저 이제 영화를 입수를 해서 두 편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월화를 보고 이 야경 죽음의 택시를 이제 이어서 보게 됐는데 저는 이 영화가 너무 무섭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그것도 나중에 좀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순전히 팬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그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우선 이제 그거를 먼저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두 가지 소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회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시라는 그 이제 범의 그 살인 도구였는데 우선 이제 하회탈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네. 어떻게 그 하회탈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신지 보통 그 서양 영화에서는 그 살인범이 그 등장할 때 스키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각에서 이제 그런 독특한 그 시그니처 도구를 생각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양의 그런 영화들은 스키마스크라든지 뭐 다른 뭐 테라스 전기톱 달인 사건, 레더페이스 인간의 가죽을 붙여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살인마의 마스크가 있는데 예전부터 그 한국의 전통타를 쓰고 그 범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살인마 혹은 범죄자 캐릭터를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예전 GV 때도 했던 얘기긴 하지만은 뭐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스 캐릭터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레더페이스, 뭐 스크림 시리즈의 뭐 고스트페이스 얼굴을 가리고 본인의 정체를 숨겨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원래는 각시탈이었어요. 아, 근데 네. 아시다시피 각시탈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한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각시탈 대신 하회탈로 전통탈인 하회탈을 좀 변형을 해서 네, 이렇게 네. 좀 새로운 살인마의 시그니처로 만들게 된 거고 네. 무기도 낫으로 선택을 한 게 커다란 식칼은 마이클 마이어스가 사용을 했고 레더페이스는 전기톱을 사용을 했고 레이드 투 레스트의 그 스컬 크롬 그 스컬 그 해골 살인마는 네. 식칼을 변형된 더 커다란 정글도 같은 칼로 공격을 하고 네. 아 이거 뭐가 없을까 하다가 좀 저승사자 사신의 네, 느낌을 네. 주는 낫으로 좀 공격을 하는 게 어떨까? 또 어찌 보면 뭐 저희가 농촌이나 시골 가게 되면 낫 많이들 쓰시잖아요. 뭐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그러한 좀 물론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는 아 저게 낫으로 공격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살인마의 네. 시그니처로서 좀 무기를 생각을 하다가 좀 낫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이렇게 영화를 한참 이렇게 그 몰입을 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이제 그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살인범이 쥐고 있는 게 이제 낫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게 의외성이 이제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영화에서 이제 그런 도구가 등장했는데 저는 그 김봉남 살인 사건이라는 그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낫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등장해서 굉장히 쇼킹했는데 그거와는 이제 또 다른 지점에서 네. 살인범이 이제 택시 기사가 낫을 네. 꺼내서 이제 막 그런다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재미있으면서도 또 네. 저는 솔직히 식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식칼. 저도 네. 처음에는 식칼 생각했었는데 네. 예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고 많은 그런 클리셰들이 많았기 무기의 클리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눈에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뭐가 좀 강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전기톱이 아닌 뭐 네. 권총이 아닌 예 네, 권총은 그래서, 너무 쉽죠. 예 권총은 이미 뭐
많이들 나오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더 좀 뭐랄까 발칙한 질문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약간 호기심이 예. 생겨서 이제 든 건데 그래서 그 하이탈이라던가 낫이 굉장히 그 동양적이고 특히 한국적인 소재잖아요. 특히 하이탈은 그 한국만의 것이고 예. 근데 또 감독님이 이 영화로 여러 영화제에서 또 상도 받으시고 초청도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혹시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시는 단계에서 네. 이게 혹시 해외 영화제를 겨냥하고 해외 그 관객들에게 뭔가 어필하기 동양적인 정석 오리엔탈리즘을 네. 그 좀 저격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의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 의심이 2%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떠세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쓰신 건가요? 그런 도구들을?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저격하려고 했다면은 아예 한복을 입었을 거고 아예 한복을 살인마한테 한복을 입혔을 거고 아, 그래서 더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더 넣으려고 제가 노력을 인위적으로 했었을 텐데 네. 그런 뭐지 해외 어필하기 위한 그러한 요소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제가 기존에 좋아했던 장르 영화들을 다르게 변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클리셰를 가져오면서 적당히 변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리엔탈 요소를 더 강조했다라고 하면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복을 입히든지 뭐 농악이 나오게 된다든지 뭐 그런 더 자극적으로 갔겠죠. 더 그렇군요. 로컬리즘을 더 강요하면서. 네,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방금 그 이제 떠오른 궁금증이 네. 지금 오마주 형식으로 이런저런 그 유명한 영화들의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균형을 잡는 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면 이제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 나름의 지금 호러 영화 시리즈를 계속 이어오고 네. 오시잖아요. 뭐 네. 소녀괴담도 있고 12화도 있고 지금까지 네 편을 만드셨는데 그 오마주와 본인이 그 추구하는 것 사이의 그 균형은 그러면 어떻게 잡으시나요? 너무 하면 정말 클리셰 반복 덩어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균형을 잡는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제가 좋아했던 장르와 이야기의 클리셰 플러스 아 이거는 내가 관객으로서 보고 싶은 이야기 모습. 아. 이야기, 뭐 그러한 이미지, 뭐 강렬함, 뭐 설령 그 논리적 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들, 제가 보고 좋아했던 이야기와 이미지 플러스 아 이거는 내가 관객으로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미지와 이야기 그 사이에서 그러한 뭐 긴장감과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에서 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이런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설령 호불호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네. 저는 이제 그 주인공이 기자잖아요. 네. 그 주미나 배우가 굉장히 열연을 해줘서 저는 그 배우의 눈빛이 되게 좋았었는데요. 근데 또 그 이제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살짝 그 겹쳐진다 할까 약간 연상되는 영화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제이크 질레날이 그 주연한 네. 나이트크롤러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완전히 기자는 아니지만 네. 이제 어쨌든 그 대중을 위한 또 그 시청률을 위한 이렇게 뉴스거리 그런 걸 쫓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기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끝까지 이제 쫓아가는 게 그 특종에 대한 욕심, 욕망을 이제 참을 예.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예. 그래서 그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좀 이렇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욕망은 또 어느 정도 담고 싶으셨는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거냐 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 어떠한 감정으로 간에 욕망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욕망,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망, 아니면은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욕망, 아니면은 내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은 더 끌어올려주고 싶은 욕망. 그 욕망 형태는 여러 가지 원형질이 있는데 저는 이 극 중에 그 기자 캐릭터를 통해서 본인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분야에서 그런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모습을 좀 공포 장르로서 좀 극적인 형태로 좀 표현을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트크롤러를 예를 드셨는데 저도 나이트크롤러 매우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뭐 이전 GV 때도 얘기했던 정보긴 하지만은 제가
이 극중 미나 캐릭터, 기자 캐릭터를 좀 참고를 한 게 그 웨스 크레이븐 감독님의 스크림 시리즈에 출연했던 그 커튼 콕스 캐릭터와 하워드 프랭클린 감독이 1992년도에 만든 퍼블릭 아이즈, 그 조페시의 특종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특종을 위해서란 몰부를 가리지 않는 프리랜서 사진 기자를 조페시가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 캐릭터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그 욕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네. 더 얘기하면 이게 지금 그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크 다큐라는 형식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좀 절묘하게 그 뭐랄까 관객한테 긴장을 주면서도 또 동시에 깨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이제 동생이었던 그 문명 네. 여배우가 이제 언니가 실종됐으니까 찾아달라는 걸로 이제 곡이 네. 시작되죠. 근데 이제 감독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 끝나고 나서 또 동생이 그 이제 언니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실종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그 촬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또 욕망을 드러내잖아요. 뭐 나 잘 네. 나왔어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의 욕망을 그려내려고 그런 그 장치를 집어넣으신 건지 이제 저는 거기서 감독님 의도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방금 질문에 대해 일정 부분 답이 있는데 그런 두 개의 욕망이 충돌 지점을 그려내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좀 이야기상에 좀 관객들한테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지점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사운드 기사 보름 캐릭터가 창문에 얼굴을 박으면서 쓰러지고 그런 장면인데 갑자기 화면이 딱 멈추고 중간에 갑자기 딱 등장하잖아요. 어쩌고 보면은 네, 일반적인 극영화적인 그렇죠, 그 흐름으로는 이게 흐름을 방해를 네. 하는 그런 지점인 건데 일부러 또 다른 의미로서 좀 소격 효과를 주고 싶었거든요. 어떤 효과요? 소격 효과를 주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이게 다큐를 표방하고 있지만 앞에 페이크 그 어디까지나 극영화다. 당신이 보는 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극영화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찝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이중의 액자 형식 구조를 좀 그렇게 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은 살짝 이제 의도적으로 불친절한 구성, 그러니까 네. 한참 이제 거기에 막 몰입해서 이 기자랑 그 이제 그 세 명의 제작팀이 다 죽었을까 사라졌을까 막 이렇게 이제 한참 몰입에 빠져들고 있는데 네. 다 끊어버리고 이제 뭐 여기 뭐 단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게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네. 이게 페이크 다큐라는 걸 이제 그 관객들한테 주지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관객한테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각성을 네. 하는 계기도 되겠지만 또 어떤 관객한테도 약간의 실망 그러니까 예. 나는 여기 이렇게 완전 100% 몰입하고 싶은데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의도를 하셨군요. 그 좀 호불호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 생각을 예.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지점을 넣은 게 살인마 1인칭 카메라 시점으로 그 희생자가 공격을 당하는 걸 꼭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차피 이게 일반적인 극영화가 아니니까 이 촬영 기사의 그 촬영 시점에 그리고 이야기의 그 전반적인 모든 화면의 모든 이 뭐지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데 살인마 시점 넘어가는 거는 다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극영화가 아닌 이상 네, 그래서 네, 네. 아 어떻게 그 살인마의 시점으로 이 극중 캐릭터가 그 공격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뭐 이러한 지금 방식으로 한 것도 있고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레이드 투 레스트라는 호러 영화가 해골 가면을 쓴 그 살인마인데 네, 네, 네. 어깨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본인이 살인하는 과정을 촬영을 해요. 아, 네. 그러한 그 살인마 캐릭터로서 좀 영감을 얻은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겁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이제 그 주미나 그 이제 주연 캐릭터에서요. 예. 그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그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재미 중에 하나가 그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그거를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명대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관객들이 이제 보는 명대사는 일치하는가 네. 아니면 내가 나만 생각하는 이제 명대사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야경 죽음의 택시를 보고 나서 이제 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명대사가 이제 일치해서 좀 이제 기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네. 그
그 기자가 네. 기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예. 감독님이 열연하신 그아 제가요? 그 카메라 기사에게 계속 네. 찍고 있어 찍고 있어 그러면서 네. 이렇게 막 정말 암을 유발할 정도로 막 이렇게 닥달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네. 그 기록에 굉장히 집착한 그 대사를 왜 집어 넣으셨는지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같이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제 감독님도 이제 하나의 기록하는 그 아티스트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기자 입장이라면 네. 내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하고 싶은 하나의 단어의 메시지가 있다면 네. 그건 어떤 메시지인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어려운 질문이군요. 일단 네.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은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에 관련된 그 이슈는 일단 이 작품이 페이크 다큐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페이크 다큐면서 공포 스릴러 잡는다 보니까 공포 스릴러 네. 이야기로서 끝까지 진행을 시켜야 되는 동력이 필요했거든요. 하나의 엔진으로서. 네. 실제면은 아시다시피 그 그냥 카메라 끄고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경찰에 네. 신고하면 이게 극적인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좀 관객들이 봤을 때는 와 저거 진짜 말도 안 돼.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는 걸 왜 기록을 하고 난리야.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같이 수사에 참여하면 되지. 네네. 근데 앞서 설명했던 대로 그 특종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서 남겨야지만 본인의 단독 특종으로서 본인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욕망과 공포 스릴러 장르로서 이야기를 끝까지 좀 추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엔진 그런 네.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를 기록으로 꼭 남기고 싶은 거 가 있다면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심한 너무 깊은 질문이에요. 하나를 기록으로 남긴다. 뭐 하나가 있겠네요. 제 그 와이프와 결혼을 한 그 순간을 남기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는 그 공포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보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공포 영화의 생명은 그 생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이제 페이크 다큐가 아니고 정말 이제 정통 공포 영화면 정말 뭐 끼익거리는 뭐 문소리라던가 뭐 이제 느닷없이 뭔가 와장창 깨지는 뭐 이런 소리 예. 아닌지 뭐 어라처럼 뭐 귀신 영화 뭐 거기서 네. 이제 실제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귀신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그 공포의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페이크 다큐니까 예. 그렇게까지 그 사운드에 신경을 쓰시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사운드 면에서 내가 좀 이거는 좀 신경 썼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야경 중밑에서 보시면서 어디까지가 진짜 소리고 어디까지가 만들어진 소리인지 혹시 체크를 하셨나요? 아 맞아요. 그것도 좀 굉장히 헷갈렸어요. 네. 저로서는. 실제 그 중간에 뭐 그러한 중간에 도로에서 살인마한테 쫓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네네네. 전부 다 제가 다 만든 소리거든요. 실제로는 뭐 차 안에 있는데 저 멀리 택시에서 문 열리고 네. 희생자가 튀어나온 그런 소리는 현실적으로 들릴 수가 없는 소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 일부러 넣으면서 좀 관객들의 집중을 주고 싶었고 살인마가 낯을 휘두르는 소리라든지 뭐 엔진 소리 그리고 중간에 앰비언스 이게 무슨 차 소리인지 공간 소리인지 무슨 이게 음악인지 알 수 없는 앰비언스 소리들은 은연중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전부 다 제 의도적으로 만든 거 소리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주유소 장면들은 100% ADR을 통해서 만든 소리인 거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인공이 고민을 하고 얘기를 그래도 나는 취재를 하러 가겠다 그런 장면 사이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크라치 소리가 들렸던 거든 그 사이에 감정의 쉼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 넣은 거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만든 소리들 매우 많습니다. 공포 영화로서. 또 굉장히 그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소리를 사운드를 챙기셨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어폰 너머에서 비
비명 소리는 실제로는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극영화다 보니까 그러한 소리로서 음향으로서 줄 수 있는 은연중의 긴장감, 음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포 영화로서 끝까지 긴장감과 이야기로서 이거 추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운드의 면을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터널에서 그 구급상 잡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저 멀리에서 그 살인마가 그 희생자를 나수로 베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는 현실에서는 저 멀리에서 나수로 베는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데 아주 크게 들렸죠. 다 만든 소리입니다. 관객의 소리로서 그 청점을 관객의 청점으로서 이렇게 딱 둔 거죠.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섬세하게 그 소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드는 의문이, 감독님이 그 열연하신 그 촬영 기사가 마지막에 죽을 때 반말을 아이고 아이고 막 이거는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게 그냥 으악 이 정도로도 끝날 수 있지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중에 촬영 기사 성길이 캐릭터 아주 어벙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진짜를 한 건데 이게 좀 어벙하고 약간 좀 살짝 좀 이게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캐릭터를 제가 설정을 했는데 아 연기는 정말 쉽지 않더군요. 다음에는 좀 전문 연기자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너무 무섭고 막 이렇게 낯들고 막 이제 쫓아오고 막 이제 사람이 죽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살떨리는 순간인데 아이고 하셨던 그 순간 좀 약간 효과가 반감되는 의도치 않은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참 이게 그래서 무서우면 살짝 달래주시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 알고 생중계 아 네네네 예. 꼭 보세요. 감독님의 열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열연은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이제 기록에 대해서요. 그리고 네. 이제 욕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 그러니까 그 욕망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네. 저는 약간 그 이제 그 세 명의 그 이제 관계라던가 대사가 약간 좀 요즘 사회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슬펐어요. 네. 뭐냐면 이제 기자가 이제 무슨 일 있어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남겨야 된다. 특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암을 유발하는 캐릭터잖아요. 이제 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살려야 네. 되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운드 기사가 이제 막 이제 싸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네가 이제 정말 중앙 방송국으로 진출할 네.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뭐 지금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너 같은 애들이 이제 올리는 영상이 많냐. 네가 이제 이런 네. 설사 올린다 해도 이게 예. 사람들이 눈에 띄겠냐. 이제 그런 이 둘의 대화가 예. 저는 좀 살짝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현실을 반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네, 그러니까. 지금 오디션도 그 유튜브에도 이제 하루만도 이제 막 수백 개의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나를 봐달라는 이제 사람들, 특히 예.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는데 이들이 과연 이제 지금 공포 영화 이제 어떻게 말하면 공포 영화 같은 현실이잖아요. 네. 이제 나를 뽑아줘 막 근데 이제 봐주지 않으니까 극단으로 네. 치닫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굳이 그런 그 주유소 장면에서 그러한 대사들을 좀 길게 좀 넣은 이유가 그러한 의미로서 좀 현실을 뭐 제가 좀 그대로 장르적으로 이런 장르에 맞게 좀 반영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절대 아니고 그렇죠. 좀 반영을 한 것. 어떻게 보면 약간 더 현실보다 더 공포스러운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또 그게 다른 의미로는 또 이게 sad but true잖아요. 슬프지만 현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렇게 좀 반영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이 주인공 기자는 더 끝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의 엔진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그 공포 영화긴 하지만 의외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기자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암을 유발하지만 내가 과연 그 입장이면 이 욕망의 폭주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죽음까지 폭주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묘하게 또 한편으로는 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정이입을 해주시고. 예. 그러면 그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드려도 아, 예. 될까요? 아,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이 감독님하고 패친 페이스북 친구라서 이제 가끔 그 감독님 페북 포스팅을 보는데 감독님이 생기신 것도 되게 터프하시고 찍으시는 영화도 뭐 액션, 호러 이런 거 예. 찍으시잖아요. 근데 예.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의외의 포스팅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제이네요 이게 책 그 표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서 아 제이네요 예, 예 너무 재밌다고 막 하셔서 아 재밌어요 정말 예, 예. 순간 이제 살짝 놀랐는데 예.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제이네요를 왜 읽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작품들에서도 고전에서도 영감을 받으시는 건지 그리고 네. 지금 두 번 지금 또 다른 작품 두 편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만들었죠. 예. 예. 거기서 그 혹시 여자 주인공들 나오는 작품이죠. 예. 아 전부 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이네요 그런 캐릭터를 참고해서 만드신 건지 살짝 그런 궁금증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 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페이스북 눈치목 사생활 보시고. 아 아닙니다. 제이네요 같은 경우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뭐지 축약 버전으로 좀 읽었던 책인데 의류문화사 출간된 그 완역판으로 최근에 좀 읽기 시작했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예전에 축약 버전을 읽었거나 영화로 봤던 영화도 물론 좋은 영화긴 하지만은 그렇죠. 영화 버전의 제이니어랑 또 이 텍스트로서 이 완역 버전을 읽으니까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이니어를 소재로 공포로 풀어서 재해석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읽으신 예, 거군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고전을 또 소재로 제가 또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라 같은 경우는 워라의 공동묘지 한국 고전 공포를 재해석해서 이번 제가 페이크 다큐로 아예 구성을 한 거고 네. 또 예전 GV 때도 했던 말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이것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또 한국 고전 공포를 또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어떤 건지 살짝 말씀 그건 극비이신 아니 극비 아니 어,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고려장 네. 아~ 고려장 프로젝트도 제가 할 거고 네. 어, 또 구미호를 또 재해석을 할 거고 또 설공찬전 또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할 거고 또 제이네어와 같이 좀 외국 해외 고전 헨리 제임스 원작 나사의 외전을 또 제가 또 이게 또 한국식으로도 재해석을 해서 또 공포 스릴러 컨텐츠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전에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좀 많더만요. 예. 아, 그 소재 발굴 면에서 그렇게 책을 읽으신 네. 거군요. 단순히 물론 재밌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단순 리메이크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아예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좀 어 재해석도 재해석이고 아 이 작품에서 아 예전에 고전 이런 고전이 재미있는 고전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고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5분 남았대요. 아, 네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방금 아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지금 후반 작업 그거 또 두 작품을 하셨다고,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셔서, 예. 오늘 영화를 즐겁게 보셨던 분들이 또 예. 이제 그 새로운 영화를 네. 보러 기대를 심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이것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겠다. 어제 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고 이게 8월 달에 촬영을 마친 작품이 제목은 가제이긴 한데 루즈벨트 게임 위험지대라고요. 여성 원탑 스릴러, 경찰 스릴러 영화인데 흉악한 탈옥범을 쫓던 여성 경찰이 우연찮게 외딴 곳에서 지뢰를 밟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고립된 공간의 스릴러입니다. 폼부스와 허트로커와 베리드가 서로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아, 네. 지뢰를 밟은 여성 경찰이 홀로 고군분투하게 되는 스릴러입니다. 여자 경찰 하면 혹시 캐스팅하시고 싶은 여자 배우가 있나요? 아, 이미 그 촬영 끝나서 주민아, 아, 주민아 배우랑 또 한 번 작업을 또 한 겁니다. 그게. 아, 주민아 배우가 또 해요? 네. 그럼 기대되네요. 그리고 저기 또 올 와 계시는 저기 히로타 마사미 배우도 나오는데 잠깐 나오세요. 잠깐 인사 한 번 더 하세요.
이분도 신스틸러로서 아, 네. 되게 월화에서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카메라 네. 보시고.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월화의 그 마삼이 역할 마삼입니다. 월화도 진짜 너무 재미있고 무섭고 네. 여러분 꼭 걸어오세요. 네. 야경 죽음의 택시도 아, 네. 아, 너무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아, 재밌으니까 네. 추천 한번. 아, 야경도 꼭 걸어오세요. 그래도 올하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11월 중순에 촬영을 마친 버스트 엔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여성들이 이루어지는 그 스릴러인데 네. 북한 엘리트 여성 공작원이 임무 수행 도중에 아주 중요한 운반품을 잃어버리게 돼요. 한순간의 실수로. 네.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남한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한 처지에 처하다가 갑자기 그 미스테리한 남한 여성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남한 여성들이 정말 어마무시 살벌한 범죄자들이다. 그래서 남한 여성들은 본인의 그 땡땡한 범죄를 숨겨야 되고 북한 엘리트 여성 공작원은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되고 그러면서 그 가상의 DMZ 사각지대 공간에서 벌어지게 되는 여성들의 정말 팽팽한 스릴러 액션입니다. 근데 좀 의도치 않게 좀 블랙 코미디적인 성향도 좀 있고요. 아, 네. 왠지 좀 걸 크러쉬를 좀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가요? 예. 아, 제가 예전부터 정말 이러한 스타일의 영화를 꼭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질려봤던 좋아했던 영화가 예스 마담 그런 시리즈였기 때문에 저도요. 되게 좋아했어요. 땡큐 마담도 재밌어요. 예스 마담 4까지 봤고 포리스 우먼이라는 영화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 그런 취향이 네. 이게 잘 멋있는 잘... 센 언니들 예, 또 관객으로서 좀 이런 영화는 내가 좀 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한번 좀 만들어보자. 개봉은 언제쯤으로 해서? 개봉은 내년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개봉을 해서 좀 관객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참여를 출연하시는 그 배우분들에게도 좋은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두 편 다 굉장히 기대되고 예스 마담의 광팬으로서 꼭 예스 마담. 아, 진짜 재밌어요. 예스 마담. 예스 마담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운받아 보시고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게 여기 또 모더레이터로 이게 또 수고를 해주시는 그 박산호 번역가님이 또 작가시기도 합니다. 올 초에 또 책을 또 출간하셨어요. 번역이 아닌 저서로서 단어의 배신이라고 본인께서 직접 그 번역을 하시면서 정말 본인조차 와 이거 놀라운 영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단어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좋은 경험 될 것 같습니다. 유유 출판사에서 그 출간된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예 서평들도 좋게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책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 예. 감독님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크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 책은 배신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월화랑 이 야경 죽음의 택시 두 편 다 굉장히 재밌고 독특한 영화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감독님 영화 두 편 내년에 또 성공적으로 네. 개봉하고 상도 또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소개만 되는 것만 전 매우 감사하고 뿌듯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전 만족합니다. 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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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